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는데 오늘 날이 너무 덥네요. 올해 들어가지고 제일 덥다고 그랬어요. 오늘 폭염주의보 뭐 발효된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덥기는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예, 그래서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오고. 그래도 뭐 쓸 거는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할 건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잠깐 잠깐 뒤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원한 바다 한번 보시고. 아, 여기 독도네, 독도. 예, 독도. 아, 울릉도구나. 몰라요.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아, 울릉도인가, 독도인가, 네. 하여튼 간에. 아, 둘 다 아닌가. 코끼리 바위.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아, 백령도인가? 아, 재미없어요. 자, 저는 조관이고요. 눈먼 가고입니다. 눈 사이가 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저기 인코텀 제가 하지 않는 거, 인코텀 제가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보면은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하고 인코텀 제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계약서에서 당사자들이 일일이 합의를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what the incoterms rule do not do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요, 말하자면 인코텀즈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니까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다가 적어 넣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실 인코텀즈라는 거는 화물의 인도, 위험의 이전 뭐 요런 거와 관계되는, 네, 거지. 통과 그런 것만 관계되는 거. 뭐 계약 거. 내용에 대한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계약 내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여기서 보면 w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o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놔두면 안 되고 이게 놔두라고 돼 있는데 놔두면 안 되고 do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놔두 아니야? 더 놔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저기 개그가 재밌으시면 좀 이따가 제가 그 아재가 풀어주는 아재식 인문학 제가 채널을 만들 겁니다. 많이 와서 시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네. 만들고 얘기해, 만들고. 예, 역사 뭐 이런 거 주로 문화. 만들고 얘기하세요. 영화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막말아 그러시면 내가 만들고 만다. 자, 그래서 6번 문단에서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뭔지 그냥 살짝 멈춰놓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인코텀즈가 어떤 물건을 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단에 보면은 뭐 생화, 그죠? 생화를 매매할 때도 인코텀즈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벌크화물이 벌크화물이 매매가 일어났을 때도 적용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번은 아무 물건, 그러니까 인코텀즈는 그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품의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다, 모든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깊게 살펴볼 문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7번 나와 있는 문단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를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과 같은 것들은 뭡니까? 인코텀즈가 룰이 그 do not deal with 라는 거예요. 다루지 않는다. 예,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매매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저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저거는 뭐하려고 적어놨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런데 매매계약이 없는데 인코텀즈가 그 뭐 쓸 수가 있나?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뭐 굳이 적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 있겠지. 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눈목하고님들 저 방송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조건만큼 인코텀즈를 아는 사람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조건밖에. 아, 그 말고 뭐 설모도 있고 뭐 그랬죠. 또 다른 방송도 들어보시고 다른 책도 보셨으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묻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 시절이 흉흉해가지고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있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묻어주지도 않고 하는 거야. 아, 좀. 너무 정이 없잖아. 묻어주고 오는 거야. 좀 묻지 마. 자, 그래서 그래서 물품의 명세는 여기 송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들어가겠죠. 물품의 명세. 그다음에 대금 지급을 위한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대금 지급 통화, 저거는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만큼 중요한 게 계약서에 들어가지 인코텀에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저거는 계약서에 보면 대금 결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제 조건에 저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저거를 가지고 인코텀즈 보고 좀 따졌나? 왜 이런 걸 좀 안 넣었냐고? 아니 뭐 인코텀즈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어떤 분도 제가 저기 학원에서 무역실무를 강의를 한다 그랬더니 뭐 인코텀즈를 뭐 알면 되는 걸 뭘 갖다 강의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말 하니까 무역실무 네. 아 뭐야 무역과 인코텀즈 갔다가도 보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금 지급을 위한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통화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계약서에서 반드시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되고 적어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이제 구제수단이라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든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고쳐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구제수단입니다. 아, 나는 저 구제수단이라고 하길래 네. 그 매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예. 불가피하게 위반을 해가지고 예. 구제 받는다나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상대방이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피해를 네.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제 수단인데, 요 구제 수단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각종 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규율하는 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민법이나 상법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민법이나 상법에 보게 되면 어떤 일반 당사자가 어떤 계약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또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이런 것들은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구제라는 게 이제 계약 위반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네,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구제하는 그런 방법이고 저것들은 이제 국제 거래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대부분 비엔나 협약이라고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있었을 때는 매수인은 이러이러한 구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매도인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전혀 저런 것들이 다루고 있지 않고 저건 어디서 다룬다? 계약을 규율하는 법률들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 또는 계약 위반의 효과 이런 것들은 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열거다 보니까 아래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그 이렇게 항목들이 무자르듯이 딱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복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위반의 효과라는 거는 어떤 둘 중에 한 사람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어떤 구제 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의무이행 조치 또는 계약 위반의 효과 요거는 구제 수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요것들은 이제 법규에서 요런 그런 것들을 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역 제재 효력이라고 돼 있는데 무역 제재라는 것도 있고 뭐 제한이라는 것도 있죠. 제한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마스크 같은 거 수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효력 같은 것들도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그 나라의 법에 따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의 부과, 뭐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저런 것들 인코텀즈가 다루는 것들 아니에요. 법을 보게 되면 법은 강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제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랑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강제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임의 규정들은 주로 당사자들이 일일이 합의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임의 규정이고 인코텀즈는 임의 규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의 부과라든지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무역 제재의 효력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거라서 강제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코텀즈가
그 성격상, 그 성질상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과 하드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불능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요? 이행불능? 그 뭐야? 포스? 포스 매저. 어, 포스 맞아. 네, 포스 뭐, 매저. 뭐 하드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죠. 요거 두 개는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포스 매저, 이행불능은 아예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 하드십은? 할 수는 있긴 있는데 현재의 둘 중에 힘들다는 거지. 네, 둘 중에 한쪽에 한 당사자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전 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아, 사전. 예, 네, 사전 변경. 뭐 영어식으로는 뭐 저기 뭐 뭐 그 저기 평형 관계가 이렇게 뭐 바뀌었다. 균형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식 재산권 저런 것들도 강제 규정들이죠. 강제 규정들.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해결의 장소, 방법, 준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거는 계약서에 써놔야 되는 것들입니다. 당사자들이. 그래서 분쟁 해결의 장소는 그 소송이라든지 중재 절차가 어디서 진행될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분쟁 해결의 장소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법정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정지의 법에 따라서 그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장소도 웬만하면 정확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을 하는 방법들도 보면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중재가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판결은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하고 지금 그 계속 그 사이가 틀어진 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데, 그거는 그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 내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만 효력이 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일본의 자산에 대해서 네, 자산에 대한 압류를 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압류하고 그 환가 강제 환가 절차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은 각 나라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판결인데 판결이 이렇게 났을 때 지키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 이게 뭐야?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인코텀제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근데 그 딜리버리 그거는 이제 물품의 인도죠. 인도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소유권이? 그런데 그거는 물건 받은 놈이 소유권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 소유권이라는 게요 이렇게 나라마다 소유권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소유권 가진 자가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가도 나라마다 이렇게 틀리고. 아, 그래?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하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이렇게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법들은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물의 인도 이꼴 소유권의 이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물건을 제가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눈먼카고님 그 저기 뭐 휴대폰을 들고 막 제가 게임하고 장난하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소유권은 누구 소유죠? 눈먼카고님 소유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사실 소유가 아니고 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법률용어로 그런 점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품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권 이전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화물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다. 네, 그런데 저게 그리고 이제 화물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인도는 인코텀제에서 말하는 인도랑은 개념이 다르다. 인코텀제에서 말하는 인도는 실제로 그 점유의 이전은 매수인한테 물건이 탁 도착을 해야 점유의 이전이 되지만 인코텀제에서 말하는 인도는 운송인한테 인도되는데 그때 위험 이전하고 인도가 발생을 갖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상으로서 말하는 인도랑 인코텀제에서 말하는 인도는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탁 챙겨 주셔야 된다. 조금 길다. 그렇죠. 좀 빨리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할까요? 또 뒤에 내용 좀 틀립니까? 뒤에 내용이 이렇게 뒤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그 8번 문단에서 하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문단을 갖다 약간 부연 설명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것들 인코텀제가 다루지 않으니까 계약서에서 다뤄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7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주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인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
매도인의 손을 떠나서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통과는 누가 해야 되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뭡니까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계약서에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니까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하고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인코텀즈를 채용하라 라는 그 내용을 8분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코텀즈는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네, 매매 계약을 따로 해야 되고 갖고 매매 계약에다가 편입시키라.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인코텀즈로 푸는 게 아니라 비엔나 해박으로 푼다. 그 인코텀즈로 푸는 것들은 이제 물품이 매도인의 손 떠나서 그렇지, 그렇지, 매수인의 그렇지. 손에 들어갈 때 그 문제들은 인코텀즈로 풀고 매도인의 손을 떠나기 전에 문제라든지 매수인의 손에 들어가고 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 매도인의 물건을 안 줬을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은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게 없으면? 없으면은 이제 비엔나 협약으로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비엔나 협약으로 해서 또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또 다른 법이 또 이제 그 법원에서 아니면 중재인들이 판단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바이어가 물건을 받았는데 예.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예. 박스가 다 무너져 있고 예. 깨져 있고 예. 그때는 인코텀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건 딜리버리의 예, 딜리버리가 어떤 문제로 잘, 이제 예,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그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간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한 20분 되면은 지겹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끝내. 그냥 제 말이 지겹다고. 어떻게 또 이렇게 딱딱 속속 이렇게 핵심을 잘 찝니? 아, 다른 사람은 못 찝는데 문문카고님이 원래 천승이 그러셔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